반갑습니다. 양경영호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예. 이제 제 아시는 분인데요. 이그 평영을 이제 수영을 하고 나서 수영을 시작하고 나서 평영을 처음 뛰신 거예요. 이분이거든요. 수영을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평영 대회는 많이 나갔지만 평영을 처음으로 도전하신 겁니다. 이제 평영을 파보신다고. 그래가 이제 평영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지적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 영상을 제가 이 받아서 해보려고 이제 한번 볼까요? 자, 어떻습니까? 이분은 분명히 마스터일 겁니다. 근데 스타트를 저렇게 해야죠, 여러분. 깔끔하게 잘 들어갔을 거예요. 수력은 저도 잘 모릅니다. 생각보다 얼마 하지 않았을까요? 뭐 얼마나 했겠습니까? 폰으로 쭉 당긴 거라서 좀 많이 화면이 조금 안 좋고 조금 이제 흔들린다는 점 이해 바랍니다. 아, 그래도 박자와 발차기 그건 맞습니다. 지금 대충 이 요령이나 이 조금만 힘이나 이런 것만 이분 헬스도 좀 하시거든요. 춤도 좀잘 이게 추시고 있어요. 박자나 리듬감 좋아요. 이 자세는 딱 좋습니다. 일단 이분은 이제 처음으로 이제 평영 대회도 나가고 이제 파기 시작했으니까 이분은 지금 기록이 59초 58이네요. 59초 58. 1분 딱 간당간당하게 찍었네요. 예. 근데 1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자나 타이밍이 완전 뭐 괜찮죠. 물론 체력적으로나 힘이 없어서 그렇죠. 자, 1분은 마스터입니다, 그러면. 자, 스타트 자세히 봅시다. 자, 어떻습니까? 처음 자세가 어떻죠, 여러분? 아까 내가 말한 그 스타트를 하고 있네요, 지금. 저요. 자, 이러고 있죠. 지금 이게 이분의 출발 스타트 자세입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팔이 머리 밑에 있다는 건 확실히 보이네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자세입니다. 자, 여기서 무릎을 펴고 약간 서듯이 있다가 스타트 하면서 몸이 앞으로 수그러지면서 이렇게. 몸이 앞으로 확실하게 지금 들어갔죠. 분명히. 요렇게. 분명히. 처음 준비 자세는 이건데, 근데 호루라기 불고 나서는 어떻게 해? 팔이 낮춰지면서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발은 끝까지 딛고 있죠. 무릎은 잡으면서 끝까지 딛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 여기서 이제 팔이 들어갔고 팔이 밑으로 보이고 머리가 여기 있고 엉덩이 여기 있으니까 어떻게 해? 뒤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해? 이 자세죠. 머리가 여기 있으면 엉덩이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자세, 팔은 여기 있고요. 자, 이렇게 뛰는 거죠, 지금. 이렇게 뛰고 있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그림 못 그렸어요, 제가. 아, 죄송합니다. 딱 보면 알겠죠? 이렇게 있다는 거. 머리와 엉덩이가 여기 있다는 거. 예. 이 자세가 스타트할 때 가장 인상적인 자세. 예. 가장 인상적인 각도 자세입니다. 지금 보세요. 발끝까지 딛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발끝까지 딛고 있죠, 여기. 이제 펴주고 있죠, 이제. 이제 제자리 뛰기 하듯이 먼 무릎 약간 좁혔다가 쭉 위로 뛰듯이 이거를 앞으로 이게 위로 뛰는 거죠. 근데 자세가 앞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지금. 그럼 이 다리를 펴주면 이렇게 앞으로 가겠죠. 근데 이게 섰을 때는 어떻게 위로 보는 자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쭉다 이쁘게 잘 들어갔죠. 어떻습니까? 이쁘게 잘 들어갔어요. 예, 네, 나쁘지 않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들어가고 나서 계속 바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돌핏킥 하고 팔을 당기길래 제가 이그 스타트 연습할 때 말을 했어요. 누나, 이렇게 하고 좀 기다렸다 한 1초 2초 있다가 돌핏기 차고 팔을 당겨라. 그렇게 말을 해놨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돌핏기 했죠. 돌핏기 하나요 이제? 안 하나 해야지. 했네요. 예. 하고 팔 당겼네요. 예. 하고 쭉 올라오고. 쭉하
쭈하. 이분은 다만 이 체력적으로 물잡기나 발차기나 힘이 제대로 줄수 없어서 그렇지, 이분은 힘은 근력은 조금 있을 겁니다. 이 요령만 알면은 이분은 충분히 할수 있어요. 박자 보세요, 박자. 자, 한번 봅시다. 이제 봅시다. 자, 머리 이제 슬, 캐치하면서 슬 들고 있죠, 지금. 자, 이제 풀 동작, 팔 당기면서 이제 드는 거예요. 다만 이분은 힘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캐치를 해가지고 상체를 드는 동작은 안될 것이다. 이거는 가볍게, 편안하게 호흡할 때는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예, 편안하게 할 때. 호흡은 충분히 이렇게 해도 상체가 약간 들리면서 호흡할 때는 전혀 이상이 없다. 예. 상체도 들고 있죠. 엉덩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살려주고 있고요, 여기는. 살려주고 있고요, 이분은. 자, 여기서 이제 상체가 들어갈 때 이제 팔을 뻗으면서 여기 머리가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팔을 뻗고 머리가 이렇게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팔이 쭉 뻗으면서 머리가 위에서 이렇게 싹, 상체까지 이렇게, 요런 느낌으로 슥슥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팔을 앞을 뻗으면서 그냥 이렇게 철푸덕, 상체가 그냥 철푸덕 되고 있는 거죠. 상하작용입니다, 상하작용. 예. 상하작용, 밑으로 들어가죠, 지금. 그죠? 밑으로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팔은 뻗고, 머리가 들어가면서 발차기는 어떻게 해? 이제 차고 있는 거죠. 팔은 뻗고, 머리 들어갔고, 이제 발차기 시작하는 거죠.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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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타이밍은 지금 맞습니다. 일단 타이밍이 맞아요. 이분은 체력적으로,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조금 이제 당기는 요령, 차는 요령만 생기면 됩니다. 일단 체력적으로, 근력적으로, 이분은. 네. 그것만 해도, 이제 글라이딩도 충분히 하시기 때문에, 한, 뭐, 10초는 그냥 줄일 수 있죠. 10초는 막, 10초는 막 저리 가라죠. 예. 10초 저리 가라죠. 한 20초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59초니까. 39초까지 나올 수 있어요. 예. 쭉, 자, 호, 하, 트, 하, 흐, 다. 자, 캐치하면서, 슬쩍, 호, 바로, 파. 뽑는 거 보이죠? 뽑는 거 보이죠? 파. 하고 호흡 들이마시고. 자, 이분도 어때요? 자세가. 머리로 쓰긴 쓰지만 어떻게? 턱이 들려있죠? 그죠? 턱이 들려 있습니다. 근데 머리는 어떻게 과도하게 안 넘어가 있죠. 그리고 원래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가슴이 상체가 더 이렇게 적게 져야 되는데, 하체가 들어가면서 더 일자수로 세야 되는데, 이분은 약간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턱을 써가지고 상체는 유지하고 목은 움직이지 않게, 목은 그대로 유지하고 턱만 살짝 들려 있죠. 이게 요령껏 턱을 당겨서 평행을 하는 자세, 머리를 쓰는 자세가 아니라 턱을 쓰는 자세. 이 사이에 야구공이 들어가면 들어가질까요? 안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턱을 유지하면서 가는 거죠. 이 사이에 야구공만큼의 들어갈 공간은 남겨놓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자세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박자도 괜찮아요. 다만 여기서 상체 작용할 때이 미는 힘이 부족해서 허리 힘과 상체를 가슴 누르기 힘과 팔을 뻗는 힘이 요령이 부족해서 이세 가지가 다안 되기 때문에 이게 자세가 이제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로 된다. 예. 예, 그렇죠. 발차기도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근데 발차기의 힘만으로 가기에는 상체가 너무 속도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발차기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속도를 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힘이 든다. 계속적으로 새로운 속도를 계속 내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얘는 피곤하다. 상체가 받쳐줘야 된다. 속도가 안 죽게끔 계속 속도를 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상체가 이제 안 되는 거죠. 이제 계속 이제 여기서 멈췄다 가고, 멈췄다 차고 쭉 발차기 할 때만 가는 거죠. 약간 이게 멈췄다가 가고, 이제 발차기 했을 때쭉 나오고, 쭉 나오고, 예. 약간 그런 느낌이죠. 쭉. 박자는 맞습니다, 일단. 딱 보면 알죠? 글라이딩. 이게 글라이딩이죠? 쭉. 팔 뻗고 있는 동작. 계속 뻗고 있죠, 지금? 이분은 물론 마스터입니다. 하지만 평양은 그렇게 관심 있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쭉쭉 하고 있죠. 이게 아마 평상시에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평상시에 아마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나와서도 전혀 긴장되지 않고 막 파닥파닥 하지도 않고 평상시대로 하는 거죠. 왜? 나는 기록이나 이런 거 신경 안 쓰니까, 난첫 대회니까, 첫 평양 대회니까. 예, 편안하게 하셨을 거예요. 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연습은. 예, 강습 받을 때도 아마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예, 다시 한번 볼게요. 스타트 너무 마음에 든다. 그렇게 가고, 그렇지. 그렇지. 자세는 괜찮네. 팔 자세, 나름 요령은 괜찮은데. 박자는 괜찮아.
밑에 분이 완전 펄럭이시죠? 밑에 분 완전 펄럭이 잘 어울리죠? 단체 막 푹푹 하면서 팔을 좀 더 빨리 뻗어주면 좋겠네요. 팔을 조금 너무 천천히 이쁘게 잘 뻗네요. 팔을 조금 더 팍팍 뻗어줘가지고 상체가 따라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팔을 너무 이렇게 고급스럽게 너무 이렇게 고풍스럽게 살짝 뻗네요. 팔만 조금만 더 빨리 뻗어주면 좋겠군요. 힘있게 팍팍 너무 이쁘게 잘 들어가네요 팔이. 이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